오늘은 제 7차 수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으로 본 예배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요 또한 사탄에 얽매여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인생입니다. 하오나 주님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에뱀 정체를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이 에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갑니다. 이 정체를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또한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으로 본 예뱀의 정체라. 예뱀. 성경에 예뱀이라고 나오는데 이 예뱀이 도대체 어떤 뱀인가? 이 뱀은 왜 생겼는가? 또 이 뱀의 역할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예뱀은 그리스 말이죠. 그리크로 아르카이 호스 오피스라고 합니다. 오피스는 뱀이고 아르카이 호수는 옛날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으로 본 옛뱀의 정체를 할 텐데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셨나니 만들었다는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그 흠정역은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만들고 모든 천지 세상 모든 생물도 다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냐면 첫째,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내 생명,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마귀도, 에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뱀은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 뱀. 예. 히브리 말로 나카시라고 합니다. 나카시. 그리고 그리스는 오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교활하고 간사한 이러한 그 좋지 못한 그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성품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첫 번째로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가장 간교한 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개역 개정 4판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흠정의 성경도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뱀을 어떤 짐승보다도 아주 간교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다른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뱀에게 하나님께서 간교하다고 하셨을까? 결국은 이 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사람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뱀은 주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현대인 성경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 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현대의 성경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약삭 빠른 것이 뱀이었다. 또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다. 교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을 만들 때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문제 있는 짐승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악한 이 간교한 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도 보세요.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들 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나카시 뱀을 말하는 거야. 나카시. 그러니까 이 나카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뱀이 여자를 속임으로 먹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죠. 창세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개역 개정 사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흠정의 성경도 뱀이 나를 속임으로, 세번역 성경도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현대 성경도 뱀이 그 나무 열매를 한번 따먹어 보라고 자꾸 꿰었습니다. 꿰었어요. 또 우리만 성경에는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전부 다 뱀에게 다 전가를 시키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바로 나카시, 이 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주께서 뱀을 죽이신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개정판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워야단, 곧 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뱀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근데 그거 니워야단을 벌하신다.
이건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 용을 말하는 것이거든. 용. 그날에 이제 김전혁 성경에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니어야단 곧 구부러진 뱀 니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세번역 성경 매끄러운 뱀 니어야단. 현대인 성경도 꼬불꼬불한 뱀 니어야단. 현대 성경도 또 아리를 틀고 대항하는 뱀 동아리를 풀고 이제 틀고 있다. 뱀이 동아리를 들고 있죠. 그래서 뱀 느와야단을 바다에 산 그 용을 쳐 죽여 세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또 우리말 성경도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니어야다를 벼라시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죽이시니라. 자, 공동번역, 여기도 바로 그날의 야훼께서 날서고 모진 큰 칼을 빼어 들어 도망가는 네비아단, 꿈틀거리는 네비아단을 쫓아가 그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이시니라. 바로 여기는 원어를 말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나카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라고 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사판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내용은 누구에게 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이라고 그랬어요. 뱀, 독사의 새끼들아. 뱀은 뭐죠? 옛뱀을 말하는 거죠. 하와를 이불을 꺼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또 흠정영 성경도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세대. 다른 성경 새끼라고 하고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독사들의 세대라 그랬어요. 독사들이. 그거 뭡니까?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뱀과 같고 독사들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로. 세번역 성경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똑같아요. 현대인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현대어 성경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 우리말 성경도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공동 번역도 뱀 같은 자식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이거 좀 더 나갔죠. 세대라 족속들아. 이건 원어 성경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랴? 피하래. 바울이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 같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4판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간교로 뱀의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미혹을 받을까 봐 그런 삶을 살아갈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흠정역 성경도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으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느라. 세번역 성경도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인 성경도 마찬가지죠. 뱀의 이부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거짓말에 속아 현대의 성경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우리말 성경도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도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꾀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각각 번역 본 성경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 이 뱀에 대해서 정체를 알려드리는 거죠. 이 뱀이 좋은 짐승이 아니고 좋은 사탄이 아니고 좋은 용이 아니고 좋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스말, 그리크 말이죠. 바로 이 뱀은 뭐냐? 바로 오피스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보호를 받는 일이 있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역개정 사판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거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뱀이 사탄이 마귀가 용이 이제 여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옛뱀이 활동할 시간 이 마귀가 활동할 시간 사탄이 활동할 시간 용이 활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그게 42달 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바로 이 여자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핍박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흠정역 성경도 바로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를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였다. 한때 두때 반때죠.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부양을 받았다. 보호를 받은 거예요. 보호를. 현대인의 성경도 그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해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을 광야의 자기 처소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이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언제? 언제? 42달 동안 후 3년 반에 보호를 받는 이러한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 성경도 그 용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피했다. 우리말 성경도 거기서 나라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다. 공동 번역 성경도 바로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어디 가서 자기 처소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말은 바로 이 뱀은 오페오스라는 말을 또 여기서 그 뱀이라는 것이요 오페오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뱀. 그런데 이제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용이. 이 용이 그리스 말로 드라콘이라고 합니다. 드라콘. 바다의 괴물. 뱀. 신화적인 물체. 또 전쟁할 때 이 용이 활동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용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하늘에 한 큰 붉은 용, 붉은 용, 파란 용이 아니고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 개역 개정의 사판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용이 작은 용이 아니고 아주 큰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요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 용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 머리가 일곱이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성국가, 열 부른 위성국가가 앞으로 나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의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용도 일단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흠정역 성경도 큰 붉은 용이, 세번역 성경도 붉은 용, 커다란 붉은 용이, 커다란 붉은 용이. 현대인 성경은 이걸 체크를 안 했구만. 붉은 용이,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또 현대 성경은 붉은 용이,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타났다. 일곱 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타났다. 우리말 성경은 바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다. 이번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바로 그리스말, 그리스말은 바로 드라콘이라고 하죠. 용을 드라콘. 그 다음에 용이 짐승에게 권능을 주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있는 말씀. 개역개정은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아보라.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짐승은 뭡니까? 세력, 정치, 정치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요. 이 정치.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게 한다면, 짐승에게 경배, 그 정치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된다. 이 짐승이 뭐죠? 다른 거 아니죠? 666.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거죠.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세상, 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는 거죠. 자, 흠정역 성경도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그 짐승에게 경배할 때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다. 경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현대의 성경도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다. 현대의 성경도 이런 힘을 준 용을 경배하였다. 우리말 성경도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한다. 용에게. 용. 지금 우리가 나타난 어떠한 그 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 물론 지금도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공동권역에도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다. 그래서 말 바로 드라콘타, 드라콘타라는 짐승에게, 용에게, 용을 이런 차원에서 드라콘타라고 합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예뱀을 붙잡아
결박을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흠정의 성경도 그 용 곧 저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을 했다. 앞으로 이 천년 동안 이 마귀가 활동할 수 없도록 천년 왕국에 그래서 왕국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이 복구되는 시대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죠. 그때는 마귀가 딱 꼼짝 못하고 이제 결박을 당하고 이제 천년 동안 이제 무적행에 믿없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일컫는 그리스어다. 이게 무정행이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없는 구덩이. 믿없는 구덩이. 밑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 성경도 바로 여기는 이제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천년 동안 늙은 뱀, 현대에도 늙은 뱀, 용. 지금 이게 용, 사탄, 뭐 마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옛뱀이거든요. 옛뱀. 이게 다 옛뱀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성경도 바로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천년 동안. 바로 드라콘타. 자, 사탄. 사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 말은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사타나스. 사타나스. 이건 악마, 마귀, 대적자, 방해자, 가로막는 자.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이 집. 사탄이. 사탄이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 왕을 이렇게 선동을 하죠. 뭔 선동을 하느냐? 인구 조사를 하도록 다윗이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 군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누가 그런 마음을 주었느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이 다윗의 마음을 선동시켰느냐? 사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했다. 사탄. 흔적의 성경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을 했다. 세번역 성경도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겼다 부추겨. 현대인 성경도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 본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갖가지 이렇게 좋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 잘못하면 또 용어가 너무나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잘 보아야 되겠죠. 현대의 성경 바로 이번에는 마귀가 이스라엘 유혹하여 재앙을 당하게 하려고 일어났다. 우리말 성경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겠다. 공동 번역 성경도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병적을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였다. 병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였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그 욥기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이 그는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욥을 말하는 거죠.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맡기노라.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몸은 건들, 생명은 건들지 마. 어? 그 물질은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 알아서 해. 그 말이거든요. 어? 또 훈절의 성경도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하에 있다. 권능을 요구했어요. 사탄이 자유로운 권능을 가지고 욥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세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겠다. 현대인 성경도 바로 그래서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자 모든 소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그걸 책임을 가지고 사탄은 떠납니다. 현대 성경도 여호와께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좋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주 재미있죠.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떠나죠. 저 우리말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제 야훼께서 여호와를 또 야훼라고도 하죠. 사탄에게 이르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르셨다는 걸 말씀하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네 손에 붙였다. 응?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바로 사탄. 저게 또 빨간 그것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함.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 개혁개정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흠정력 성경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분께서 누구에게 보이시냐? 스가랴 대언자에게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누가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사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끝까지 공격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세 번역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다. 고발자. 고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늘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고 사탄은 고발자예요. 항상 무슨 조금만 저지르면 막 고발을 해요. 응? 현대인 성경도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했다. 현대의 성경에 사탄은 천사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에 대해 온갖 비난을 했다. 우리말 성경도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했다. 공동 번역 성경도 그를 고발한 것은 자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고발한 것은 나에게 보여주셨다. 스가랴 대언자에게 보여주었다. 히브리의 본문의 뜻은 뭐라고 하느냐? 검사라고 그래, 검사. 검사들이 이제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 넘겨주기 전에 그 사람의 모든 죄목을 다 들춰가지고 형이 얼마쯤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재판한 판사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글을 내놓지. 그와 같이 이 검사라는 거예요, 검사. 이게 사탄은 검사와 같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0절. 자, 개역개정. 예수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죠.
훈장의 성경도 그 얘기를 이제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고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세번역 성경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절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현대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말 성경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또는 공동 번역성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바로 사탄아. 그래서 사타나스. 이런 복수. 사탄아 단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에게 18년간 얽매였던 아브라함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죠. 누가복음 13장 16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도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세번역 성경도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현대의 성경도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현대의 성경도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단지 안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을 많이 좀 알아듣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사탄에게 매여 있다. 매여 있었다. 예수님은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사탄에서 벗어나게 하죠. 공동 번역 성경도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 여자를 사탄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게 속은 아나니아.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인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딱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흠정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고 세번역 성경은 어쩌면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여기가 이제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는 말이에요. 홀렸어. 이게 먼저 성령님을 속이기 전에 이 아나니아에게 뭐가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를 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사탄이 그래서 홀리려고 속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게 먼저 사탄에게 아나니아는 속았다는 것이죠. 속았다. 어째서 당신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아나니아여 사탄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사탄이 먼저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성령님을 속일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은 마귀가 먼저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말 성경도 아나니아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공동 번역 성경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리스도 사탄아 하나님께 속한 사탄을 굴복시킨 로마서 16장 20절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것이 많은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미 마귀는 패배자예요. 패배자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탄은 우리의 발밑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사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인 성경도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사탄을 쳐서 현대의 성경도 평화의 하나님께 사탄을 곧 여러분 발밑에 짓밟게 했다. 우리말 성경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게 한다. 공동 번역 성경도 바로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사탄아,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게 뭐죠? 속인다는 거죠. 가장을 하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로 가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가장을 사탄도 빛의 천사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니다. 현대의 성경은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도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놀라지 말아라. 사탄도 빛의 천사에 탈을 쓰고 나타난다. 사탄. 자, 네 번째는 마귀. 마귀는 사탄인데 히브리 말로는 사탄인데 그리스 말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대적자 혹은 고소자, 악마, 헛들는 자, 참소하다, 비난하다, 중상, 모략하다, 중상자, 비방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 32장 17절에 여수르니 기름지게 되매 하나님을 배신하고 희생물을 마귀들에게 드렸다. 여수르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지게 잘 산단 말이에요. 기름지게 실컷 먹고 잘 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희생물, 희생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물을 마귀에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 개정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근래에 또 흠정역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마귀라고 하죠. 마귀. 자, 개역 개정은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자, 세 번역 성경 보세요. 예. 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여기는 이제 그런 말들이 없고. 그 다음 현대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제사하였으니. 여기 분명히 말을 하죠. 개역 개정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귀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 귀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의 성경도 마귀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7절은요 마귀란 말 한 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걸 귀신이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공동 번역 봅시다. 하느님 아닌 귀신, 듣지도 보지도 못한던 신들, 귀신이라고 그러죠. 이 공동 번역은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이라고 했다가 마귀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히브리어 말로 바로 나슈딤, 나슈딤이라는 것은 악마라는 말이에요. 악마. 악마. 이 악마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아까 말씀드린 거 마태복음 4장 1절.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개혁성 개정 개혁 개정입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흠정제 성경도 마귀라 하고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마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악마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현대인 성경, 바로 성령님도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도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전부 마귀, 공동 번역 성경도 그런데 악마라고 합니다. 악마, 악마. 디아볼루, 마귀에게, 마귀에게. 디아볼루라는 말은 마귀, 원어 성경에서 디아볼루라는 말은 마귀라는 말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귀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의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개혁 개정을 보면은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킹제임 성경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간다. 지옥은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세 번역,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 현대의 성경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게 마귀의 종점은 어디요? 영원한 불,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현대의 성경도 마귀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부하들, 악마와 그의 졸개들. 여기 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복수다. 귀신은 복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말하는 마귀와 그의 부하들, 마귀와 그 부하들,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마귀와 같이 일하는 사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마귀 천사라고 합니다. 마귀 천사. 나중에 그게 나올 거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어로 말, 보세요. 디아볼로, 마귀죠. 그 다음에 안겔로이스, 천사들. 부하들을 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 천사들. 졸개들, 천사들이에요. 원어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겔로이스, 천사들. 복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귀가 있다. 예수님은 또 형. 마귀가 누구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열두를 택했는데 예수님이 마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마귀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택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뭘로? 마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귀로. 흠정적 성경 보세요. 바로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 마귀래요. 마귀. 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 그래. 그래서 전부 세번역도 현대인 성경도 전부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말 성경도 마귀. 공동 번역도 전부. 공동 번역은 악마이다. 이렇게. 악마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말이죠. 그건 행동을 계시하는 건데, 마귀. 디아볼로스. 마귀. 단수로 나와. 마귀.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 한 사람. 유대인들과 바리새파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까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라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으니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 마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싹 안 좋아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귀 보고 자꾸 회개하라 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한테 회개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 세번역도 모든 성경이 너희 아비는 마귀. 현대에도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악마라 그래. 아주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공동번역도 악마. 악마. 악마라. 악마. 그래서 마귀의 디아볼루, 마귀의, 마귀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죠. 마귀가 이제 예수님 분명히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마귀가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려, 생각을. 이게 마귀의 이제 종로로 타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돼버려. 훈전의 성경도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의 마음속. 세번역도 현대의 성경도 전부 마귀. 마귀입니다. 현대의 성경도 마귀. 우리말 성경도 마귀. 공동번역은 악마.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악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풀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마귀의 행위가 악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디아볼루, 마귀의.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제 성령 정 많이 받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교하면서 한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한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백성들이 마귀에게 얽매여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도 이제 병을 많이 고치는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 그 착한 일이요, 나쁜 일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니 선한 일이라는 거야. 마귀 들린 자가 마귀가 쫓겨났어. 그게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나 많이 하셨죠.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한 겁니다. 자, 전부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이 귀신, 다이모니, 다이모니, 마귀들, 악령, 다이모니는 귀신하고 자원도 번역을 해버렸어요. 개역개정. 그게 아닙니다. 원을 딱 들어가 보면은 마귀들, 복수가 나와요. 마귀는 단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마귀들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 이렇게 다이모니입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 개역개정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시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훈전역 성경은 뭐라 했죠? 저녁에 되면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서 데려오고 세번역 성경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현대의 성경도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예수께 데려왔다. 우리말 성경도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공동 번역도 예수 자 여기 좀 보세요. 아까는 악마를 전부 공동 번역은 말을 하다가 여기는 뭐라 그러죠?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다. 복수로 말해. 마귀를 복수로 말해.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 공동 번역 성경이 원어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을 모두 고치셨다. 이 귀신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령.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좀 이렇게 공동 번역이 이제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때는 잘 번역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이모니 마귀 들 마귀다. 자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단수잖아요 귀신. 근데 귀신 여러분들이 계속 귀신은 복수라 복수라고 하면서 여기 딱 단수로 나오잖아요. 이거 일관성 없는 말씀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새 번역도 귀신이 들려 다 귀신이라고 했죠. 현대의 성경도 귀신, 현대의 성경 귀신 다 귀신. 우리말 그러나 공동 번역을 보세요. 마귀 들린 벙어리 한 사람을 예수께 드려. 왜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느냐? 바로 원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 원어 성경을 봤기 때문에 마귀 들린 벙어리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마귀 여기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원어를 딱 들어가 보니까 다이모니 마귀 들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귀가 들어갔다는 마귀가 한 마귀 들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를 딱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오히려 빈정거리죠.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가 귀신의 왕 의지하여 귀신을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래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아,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빈정거리고 있어요. 이 마귀들은요 절대 정상적인 말들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조롱하고 또 비꼬고 헐뜯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마귀가 세 번역도 그는 귀신의 귀신 현대인도 귀신 자 현대어도 귀신 우리말 성경도 귀신 그런데 공동 번역은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번역 때문에 이게 원어를 들어가.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마귀 들 복수가 돼야 돼. 복수가. 근데 전부 단수로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수. 마귀 들 다이모니아 마귀 들. 마귀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고쳤다. 자 개역개정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 함정성경도 흥력력 성경만이 마귀라 그러죠. 마귀. 세번역 귀신. 현대인 귀신. 현대어 귀신. 우리말 성경 눈 멀고 이제 귀신이라고 나오죠. 내가 그걸 이제 체크를 안 했군요. 공동번역성은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공동번역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라. 그런데 사실은 원을 딱 들어가 보면 마귀 들 다이모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게 마귀가 단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부 복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왜 귀신이라고 했느냐? 이건 복수기 때문에
예, 막 귀신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바로 여기에 원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요. 흠전의 성이 일곱 마귀를 내쫓았다. 세 번역 전부 일곱 귀신. 전부 일곱 귀신이요. 그래서 장장 글을 많이 썼어요. 거기는 현대인 일곱 귀신. 전부 일곱 귀신. 우리말 성경 일곱 귀신. 공동 번역 성경 일곱 마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원어를 많이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모니아, 마귀들. 마귀들이에요. 부정한 영, 힘센 마귀들에게 얽매였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8장 29절.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에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끌려다니는 이러한 사람이죠. 근데 흠정의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 마귀에게 몰려,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마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역은 귀신. 현대인 성경도 귀신. 전부 귀신. 현대의 성경, 전부 귀신이요. 귀신. 우리말 성경도 다 귀신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은 악령, 더러운 악령.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악령.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라고 마귀에게 몰려 광해로. 이게 보세요. 원을 딱 들어가 보세요. 이게 푸뉴마티. 푸뉴마티라는 것은 영에게, 영입니다. 푸뉴마티는. 성령님을 또 푸뉴마라고 하죠. 영. 그 다음에 아카타르토. 아카타르토는 더러운,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원어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악령이다. 더러운 영이다. 이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네르파케이라는 말은 마귀가 붙잡아.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모노스 마귀에게, 마귀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 사도행전 보세요.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러운 귀신들. 또 킹제임스 성경은 부정한 영들. 더러운 귀신인가 부정한 영들인가 원어로 이제 들어가 보겠죠. 세 번역 귀신, 현대인 귀신, 현대어 귀신, 우리말 성경 귀신, 공동 번역 보세요. 더러운 악령들이, 킹제임스 부정한 악령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푸뉴마타 아까 영들을, 아까 다르타 더러운 영들이, 이게 맞는 말이죠. 잘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물 들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린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자, 홈전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귀신에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왜 제사를 지내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이고 그 영혼이 와서 잡수고 간다는 것을, 혼맥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이것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맥이 돌아다니는 것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개정이 잘못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 귀신에게, 현대어 성경도 귀신에게,
전부 귀신에게. 그러나 공동 권역은 마귀들에게 받치는 것이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에게. 신명기 32장 17절, 시편 106편 37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오스, 마귀들에게, 다이모니온, 마귀들과, 이게 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영, 즉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공중에서 내쫓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는데.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자, 여기에 오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나오죠. 그의 천사들, 이게 다 옛뱀, 다 수하에서 일한 그런 악마들이죠. 자, 이제 현대에는 늙은 뱀, 마귀. 자, 그러면 이제 원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에 보면 그리스면 드라콘, 용이, 오피스, 뱀이, 아르카우스, 옛, 아르카우스, 옛 뱀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이볼로스, 마귀, 사타나스, 사탄. 자, 그 다음에 안겔로이, 천사들도 여기에 전부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앱뱀의 정체가 뭐냐. 이거 다, 요한계시록, 이게 다 나타나는 말씀인데, 뭐예요? 요, 사탄, 마귀, 또, 안겔로이, 천사, 뱀, 이런 것들이 바로 앱뱀의 정체예요. 정체. 앱뱀의 정체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귀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어디 귀신, 요한계시록 12장이나 20장에 그게 내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마귀요 사탄 영 옛뱀을 붙잡아 무용했지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말씀하셨죠. 용을 잡으니 있고 옛뱀이 마귀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용, 저 옛뱀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옛뱀의 정체에 여기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마귀라는 말은요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귀 맞자 귀신 귀자거든요. 그래.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찬송가 한번 볼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니 귀신들과 싸울지라 찬송이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분명히 복수가 나오잖아요 찬송가도. 왜 귀신이란 말을 안 씁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용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하고 개역개정에는 물론 뭐 한국성경에 거짓다 귀신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가 타락했다. 그래서 마귀가 되었다. 성경 어느 구절도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옛뱀이에요. 옛뱀. 근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킹제임스 성경도 뭐라 그래서 또 자기들이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두었다. 세 번의 성경도 맞아요.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불이 붙이시려고,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셨다. 현대의 성경도
바로 심판날까지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들은 타락하여 죄에 빠지자 어떤 처지가 되는지 모든 천사들 세 살로 묶어서 다 가뒀다. 우리말 성경도 천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 심판 때까지 나 이 천사가 활동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이 천사들 천사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안겔루스 천사들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죄를 지은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에? 여기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란 말이에요. 아까 유다서는 뭐죠?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 떠난 천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위치, 자기 사명을 하지 못한 천사들이에요. 여기는 범죄한 천사, 죄를 지은 천사, 죄를 지은 천사들 한 천사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 여기서 한 천사라도 나와가지고 마귀가 되었다는 건 없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도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는 말은 없어요. 현대인, 현대의 우리말 성경, 전부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전부 죄 지은 천사. 이어 여기 가장 문제성이 하나 있어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말은 개명성이라는 말이에요. 새벽별이란 말이에요.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어째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내용은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13장은 분명히 바벨론이 망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알려주었고 이사야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했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지만은 오히려 역전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극도로 올라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좌보좌까지 하나님의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 교만해지고 이렇게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등하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같이 이 바벨론을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바로 이 루시퍼라는 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루시퍼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루시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라틴어. 그래서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라틴어 루시퍼야 이것을 킹제임 성경이 라틴어 루시퍼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타락했다. 사탄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루시퍼를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노노노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 바벨론 국가가 하나님 앞에 견주어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한 것인데 여기다가 사탄이라고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자, 왜 아니냐는 것을 내가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남한 사람 소발이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욥기 11장 17절 자 남한 사람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흠정역 성경도 또 네 일생의 대낮보다 더 밝으리니 네가 빛을 발하여 아침같이 될 거예요. 이 아침이라는 말을 루시퍼라고 번역이 돼요. 라틴어 말로 루시퍼니다. 루시퍼 아침이라는 말. 근데 이걸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도 사탄이라고 해야지 루시퍼니까. 에?
라틴어 말로 루시퍼를 인용했으면 여기에 루시퍼가 사탄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자, 보세요. 날이 새어 새별, 새별이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새별. 새별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응? 너희가 이것을 주의. 이 예언을 한 예언한 말, 이 예언은요 구약 시대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구약 성경. 어? 그 예언한 것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봐라. 언제까지? 샛별이 나타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좀 봐라.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라틴어는 뭐라고 했죠? 라틴어는 뭐라고 했죠?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루시퍼. 샛별을 예수님의 샛별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루시퍼라는 말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바로 라틴어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라틴어에서 인용했으면 여기에 예수님도 뭐가 돼? 사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말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사탄은 예뱀이에요. 예뱀. 예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뱀 짐승이었어요. 짐승. 에뱀이 역사할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근용, 사탄, 마귀, 마귀 들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세상 사람들이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혼백을 놓고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뱀 천사들, 이 에뱀을 따라다니던 천사들,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를 귀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야단하는데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여기까지 예뱀의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좀 긴 시간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써야 될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뱀 정체를 말씀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게 아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오직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